18강의 2번 먼저 같이 볼게요. 18강 그 인물에 대한 얘기라서 사실 그렇게 별로 어려운 내용이 있진 않았지. 일단 18강 2번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였고 얘가 저녁 파티 열어가지고 뭐 이거 아고기로 만들었어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있는 주제문은 있었어. 그래서 이제 곡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 있었고요. 그 부분만 잘 파악을 했으면 되는 건데 자 일단 제일 시작점은 A로 시작해야겠지. 자 일단 이런 사람이 있었다 라고 소개부터요. 그 다음에 저녁 파티 열었어요 라고 했고 이제 소재를 던져주는 거지. 뭔가 되게 수상해 보이는 수프가 서빙됐어 라고 얘기했어.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F로 가겠지. 그가 주고 나서 그의 손님들한테 이거 메인 재료가 뭔지 한번 맞춰봐 라고 챌린지가 여기서는 제안하다 요구하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됐어요. 자 근데 아무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었어. 그럼 이제 뭐 해줘야 돼? 알려줘야지. 걔가 그래서 뭐라고 알려줬어? 2로 가서요. 이거 내가 아까 해부했던 그 악어고기 남은 걸로 만들었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다 당황을 했어 무서워했어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였지. 자 그리고 나서 H로 가서 두세 명 정도는 도망갔어 나가버렸어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 순서가 이제 살짝 헷갈릴 수 있었는데 D가 그 중간에 와서 얘가 이제 핵심 내용이었지. 자 이제 얘가 먼저 얘기하는 거야. 애들이 나갔잖아. 그러니까 봐봐 상상력이란 게 지금 뭔지 한번 봐봐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는 이매지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이제 주제 문제나 이런 거 봤을 때 이 이매지네이션을 뭐라고 얘기했지? Prejudice 그치? 편견이라는 단어로 바꿔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생각이 편견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봐봐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B로 가는 거였지. B로 가서 가정을 했어. 야 내가 만약에 걔네한테 이거 다른 걸로 만들었어 라고 한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 들어가는 거였지. 그럼 걔네들이 그거 소화시키는데 아무 문제 없었을걸? 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G. 그럼 남아있는 애들 중에 한 명이 용기 내서 물어봤어. 정말 이거 악으로 만들었어? 이렇게 그랬더니 제일 마지막이야. 아니 좋은 걸로 만들었지 라고 하면서 끝내는 글이었고요. 별 내용 아니긴 하지만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는 애기 때문에 뭐 주제문으로 물어보기는 좋아요. 그래서 평균이 주는 어떤 영향력에 대한 얘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8-4여 얘도 마찬가지 1분 줄게요. 자 볼게요. 얘도 이제 별 내용 아니었지. 근데 여기도 뭐 주제라고 할 건 없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문장도 있고 그 부분이 있긴 있어요. 일단 얘도 첫 번째 포인트부터 잡으면은 이가 제일 처음이지. 어떤 사람 있었어요 설명해주고 그리고 나서 걔 지금 필즈 메달상 받으러 모스크바 가고 있어 도착했어 라는 얘기하는 거였어. 자 그럼 필즈 메달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 F로 가서 이상 뭐냐면에 대한 얘기 해줘야겠지. 걔 이상 받았거든? 왜 받았냐면 일단은 그 이유 설명해줬지. 뭐 이거 뭐였지? 고차원 위상수학? 뭐 이것 때문에 받았고요. 이 필즈 메달이라는 거는 약간 수학계의 노벨상 같은 거였어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얘 B로 갔어요. 약간 친절하지 않은 글이지. B에서 뭐라 그랬냐면 근데 일반적으로 그 필즈 메달이라는 거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누구 빼고는 그 수학계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 빼고는 굉장히 뭐 박사 이런 사람들 빼고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야야 라고 얘기를 했지.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뒤로 가죠. 이 부분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설명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나 뭐라 그랬냐면 그냥 직역하면은 좌절시켰다? 시도를? 이 사람이? 어떤 시도요? 그 의회가 소환장을 걔한테 보내려는 시도를 좌절시켰어 라 그랬지. 자, 근데 이제 앞에 생략된 내용이 있겠지. 앞에 뭐라 그랬어?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근데 뭐가 생략이 됐어? 지금은 관심을 많이 가졌다. 이번에 필즈 메달 시상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 라는 얘기가 있었겠지. 왜 관심을 가진 거야?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 거야 라고 지금 뒤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걔한테 소환장을 보내려고 했는데 얘가 이상 받으러 가니까 나 거기 못 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번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어 라는 거라서 여기에 지금 however로 연결을 시켰던 거지.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랑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A로 갈 거예요. 그 같은 날, 필즈 메달이 열리는 날 워싱턴에서는 청문회가 열리고 있었어. 얘가 포함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이 반전 시위를 한 것 때문에 청문회를 열었어요 라고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갔던 내용이 G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지. 얘 지금 수학과다? 그리고 수학이 어떤 상 받으러 갔어. 근데 지금 뭐에 관련이 돼 있어? 정치적인 일에 관련이 돼 있는 거지. 그래서 A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G에서 야 보니까 수학이랑 지금 정치적인 활동이랑 굉장히 이상한 조합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 부분이 이 글의 주제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핵심 소재요. 이게 이 왜소한 수학자의 인기를 위상을 드높였고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 C, 시간상 나중이지. 10일 후에 얘가 예기치 않았던 뭐 기자회견 같은 거 열어가지고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거 비난했어. 이런 식으로 끝나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 찾으세요 라고 한다면은 수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어떤 사람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19-2로 넘어가셔서요. 마찬가지 1번. 자, 얘는 문장이 6개밖에 없기는 한데 심지어 하나는 괄호치고 들어가는 거라서 5문장이라고 볼 수 있지. 근데 내용이 조금 어려운 질문이었어. 일단 우리 시작점부터 잡으면요, B로 시작하는 거였지. 나 지금 간단하게 얘기할 거야 라고 들어가서 소재 먼저 다 얘기해 주는 거야. 뭐에 대한 얘기였지? 귀납법의 문제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그 귀납법의 문제가 뭐랑 관련돼 있냐면 사람들이 자연은 다 똑같아 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뭐 하는 거였어? justifying, 정당화 시키는 거에 있어서 귀납법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얘기 할 거야 라고 일단 얘기해 주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A로 가서요. 여기에 uniformity of nature 이라는 개념이 나왔잖아.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줄 거야. 그럼 만약에 정말 자연이라는 게 uniform하고 regular 하다면 그러면 오늘 관찰된 어떤 사건이 관찰되지 않은 언젠가에 관찰되지 않은 사건에
어떤 명확한 안내자 역할을 해주겠지라고 가정을 하는 부분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연결돼? C로 가는 거지. 반박하는 거야. 근데 사실 그거 별로야. 아니야. 라고 해서 문제점을 제기해 주는 거지. 왜냐면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귀납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이렇게요. 오늘 일어났으니까 내일도 일어나겠지. 라고 얘기하는 게 귀납법이다. 근데 지금 여기서의 유일한 문제점은요. 즉 자연이 정형화되어 있어 라고 믿는 유일한 문제점은 그 근거가 못밖에 없어? 현재랑 과거밖에 없어 라고 얘기했고 이거 다음에 F로 가는 거였지?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실 뭐밖에 없어요? 현재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들어갔었지. 왜? 과거라는 것도 가정이야. 뭘 기반으로 한? 기억이라는 걸 기반으로 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잖아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명백한 근거다 라고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현재밖에 없잖아. 근거가 별로 없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였어. 그리고 나서 D로 가는 거였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문제점이 뭔지 정확하게 짚어줄 거예요. 세상에 관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즉 관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가정을 하지 않고는 그 관찰된 사건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라고 들어갔기 때문에 가정을 해야지만 우리가 관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알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내일 해 뜰 거야 라는 거는 지금 가정을 해야지만 오늘 해 떴으니까 내일 해 뜨겠지 이런 내용이었잖아. 즉 근거라기보다는 뭔가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2로 가서 그러니까 그러면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내일 해 안 뜰지도 몰라 라고 말하는 것도 어떻다? 일리가 있는 말이지. 왜? 얘도 가정이잖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유 얘기해주면서 왜 그러냐면 내일 해 뜰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요 반드시 과거의 관찰과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건 아니기 때문이야. 필연적으로 따른다는 건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과거의 관찰, 현재의 관찰은 뭐라 그랬어? 가정이에요 라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과거의 관찰을 따르지 않아요. 그냥 어제 떴으니까 내일 뜨겠지 라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럼 내일 안 뜨겠지 라는 가정도 말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였어. 그래서 요렇게 순서 하시면 되고요. 순서 다시 얘기하면 B, A, C, F, D, E 이렇게 갈 거고 이 글에 주제 얘기하세요 라고 한다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 자연의 일관성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그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19-4요 요것도 1분 줄 테니까 해보세요. 자, 봅시다. 얘는 저번 시간에 주제문 풀 때 좀 많이 틀렸던 앤데 주제문 찾으세요 라고 하면은 반드시 두 가지 키워드가 들어가야겠지. 뭐? 유목민들. 과, 그 다음 사회적 불평등. 존재. 이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일단 내용 보시면요. 첫 번째 시점은 G부터 시작해야겠지.
수렵 채집인들과는 달리 유목민들의 특징을 얘기해주는 거야. 얘네들은 남은을 저장했다. 그래서 어땠어? 인구가 더 많았어요. 그 다음에 F로 가서요. 또 어떤 특징이 있었냐.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했어. 근데 뭘 기반으로 해서요? 얼마나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가축의 규모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를 했어. 가 이 글의 이제 소재인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A로 가야겠지. A로 가서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할 거야. 자, 근데 어떤 인류학자가 얘기를 하기를 동물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어때? 불안정한 형태의 재산이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에 대한 비유 표현으로 마치 바람과 같아 라고 얘기를 했지. 왜?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어. 그 다음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 어디서 해줄 거야? C에서 해주는 거지.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전염병이나 가뭄 같은 재난이 오잖아? 그럼 부자들도 마찬가지 커다란 손실을 겪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건 없어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 유지될 수 없다라는 건 불안정하다 라는 말이랑 같은 의미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 그런데 실제로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부분이죠. 근데 다른 연구에서 발견을 했어요. 대절이라는 걸 발견을 했고요. 사실 그 재난이라는 게 뭐하지 못해? 동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불평등을 없애지 못하더라 라는 걸 발견했다. 가 이 글의 주제문인 거죠. 그치?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해줘야겠지. 왜 그런데? 아니, 재난이라는 거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오지. 그렇지만 똑같은 영향력을 주는 건 아니잖아 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부연 설명이야. 즉 가난한 사람들은 절반을 잃잖아? 그러면은 회복 불가능. 근데 반면에 부자들은 똑같이 절반을 잃어. 그래도 뭐 할 수 있어? 큰 어려움 없이 재건할 수 있을 만큼의 동물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끝나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얘 순서는 G, F, A, C, D, E, B 였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목민들은 그 동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불평등이 계속 존재했다. 가 이 글의 주제문이지. 없앨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2여 1번. 자, 얘는 우리가 키워드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잡을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가 나와야 돼?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 나와야겠지. 그래서 기후변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 가지 방법 줬어. 탄소중립기술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그럼 이거 누가 해야 되는데? 에 대한 얘기까지요. 그래서 일단 가장 큰 개념으로는 그 기후변화와 탄소중립기술이 핵심 주제고요. 거기다 이제 추가를 하자면 그래서 누가 해야 되는가까지 있어주면 더 좋겠지. 자, 같이 보시면 제일 첫 번째는
F로 들어가는 거였지. 그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는 거였어. 세계의 기후변화라는 거는 뭐라고 볼 수 있냐? 일단 공공재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후의 안정성 또는 어떤 폐기물 흡수 능력이라고 부르는 이 공공재들이 적게 공급이 되거나 아니면은 너무 과하게 사용이 되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냐? I로 가서 바로 해결책 먼저 줄 거야.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의심할 여지 없이 뭐가 있어? 탄소 중립 기술이 있어 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얘도 약간 친절하지 않은 글이야. 자, C로 가겠지. 근데 라고 하면서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보잖아? 거기에는 무임승차 문제가 없다? 갑자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얘기 갑자기 왜 했다 그랬지? 공공재 얘기했기 때문에 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공공재 얘기 나면 보통 무임승차 문제가 같이 따라오는 건데 그래서 공공재 얘기를 했고 그래서 무임승차 문제가 존재할 수도 있어. 아니 기술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 만들었는데 애들이 막 쓰면은 나만 손해 아니야? 라고 그 얘기가 아까 생략이 된 거지. 근데 그 기후변화의 관점에서는 무임승차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어디로 갈 거야? 2로 먼저 가죠. 자, 2에서 야 기후변화가 없잖아? 그러면은 아무도 그 기술을 써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가 먼저 나오고 근데 반대 상황이에요. A. 근데 지금처럼 기후변화가 있는 상황에서는 기술을 쓰는 게 어찌됐든 간에 additive 플러스적인 내용이야 라고 얘기를 했지.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겠지. 왜? 사람들이 그 기술을 많이 쓸수록 심지어 뭐하는데? 돈을 안 내고 써요. 무임승차잖아 이거는.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투자자가 어때요? 그 발명자가 더 이익을 얻어. 왜? 걔도 역시 안정된 기후로부터 이익을 얻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내용이 전환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좋아. 무임승차 없어. 그럼 이거 누가 투자해? 로 가서 G로 갔었지. 자, 여기에 가장 잘 투자를 할 수 있는 나라들은 바로 어떤 나라들이야? 이 기후변화에 가장 기여를 한 나라들이야. 가장 기후변화를 많이 일으킨 나라들이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뒤로 가서 설명을 해줄 거야. 이걸 뭘 의미하냐면 이 기술들을 그런 나라들이 뭐 해야 되는 거야? 협력해서 공급을 해줘야지 이 좋은 것들을 도모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쟁적으로 공급을 하잖아? 그러면은 이 목표들이 다 없어져요. 라고 얘기하면서 끝나는 글이었죠. 됐어요? 자, 그래서 얘도 이렇게 보시면 순서 F, I, C, E, A, H, G, D, P 조금 길기는 한데 앞뒤 맥락이 딱딱 떨어지는 글이에요. 그래서 순서는 잘 흐름은 잘 잡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20-4요. 얘도 1분. 자, 이것도 앞뒤 흐름이 굉장히 명확한 글이에요. 얘도 이제 키워드 뭐야? 라고 말하면 일단 해충에 대한 얘기지. 해충에 대한 해결 방법이고요.
그 해결 방법으로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둘 중에서도 뒤쪽에 나왔던 뭐였지? 생물적 방제인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거 위험해 라고 얘기하는 글이었지. 그래서 해충을 통제하는 방법, 이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일 시작 시점은 C로 가야겠지. 일단 해충 등장. 자, 해충이 근데 심지어 걔 뭐야? 우리 작물을 막 망치고 있는데 토종이 아니에요. 외국에서 들어왔다? 그랬을 때 과학자들이 방법을 찾아내지. 첫 번째 뭐예요? 천적을 데려오는 게 어떨까? 걔가 원래 있던 곳에서 있던 천적이야. 걔가 걔를 공격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거래. 자, 그 다음 어디로 가? F로 가야겠지. Alternatively 또 무슨 방법이 있냐면, 다른 방법으로는 추가적인 얘기야. 과학자들이 그 생물적 방제인자를 생각해 볼 수 있어. 뭔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거 가져오는 거라고 했었지. 자, 이런 것들을 외국에서 가져올 수 있다? 근데 왜 가져오냐? 걔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피하는 방법을 얘가 진화시키지 않았거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져오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뒤로 가는 거지. Either case라고 했는데 both cases랑 같은 의미라고 그랬지. 앞에서 말한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걔 뭘 포함하고 있어? 동물이든 미생물이든 외국의 생태계를 지금 가져오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근데 그거 뭐 어쨌다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B로 가는 거지. 이거 위험해 라고 여기서 주제문 얘기해 주는 거지. 왜 위험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무도 모르거든. 해결해 주면 좋지만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예를 들어줄 거야. 그래서 A로 가서요. 어떤 경우에는 개가 인베이시브 엄청 많이 퍼져서 개가 침략적이 될 수 있어요. 또는 개 자체가 해충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제일 마지막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디스가 A 문장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은 심지어 생물적 유기체들은 더 관리하기가 힘들어. 농약 같은 거보다. 왜? 한번 퍼지면 끄기 가 없으니까 이라고 얘기하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주제문이나 이어 흐름 다 딱 맞아 떨어지는 글이기 때문에 잘 봐두시면 되겠고요. 21-2요. 21-24까지 하고 쉴게.
자, 얘도 좀 길기는 한데 앞뒤 맥락이 잘 나와 있는 그런 글이에요. 일단 21-2의 소재가 뭐야? 라고 한다면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얘기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약간 부정하는 글이야. 인간의 본성이란 거 별로 없어. 선천적인 것도 없고요, 후천적인 것도 없어. 되게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 라고 얘기하는 그런 글이지. 자, 일단 시작 시점 어디에 가냐면 B부터 갈 거예요. 오늘날의 진화 과학자들은 less keen to 하니까 덜 열정적인 거였지. 뭐예요? 그 유전자로 정의되는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덜 열정적이다. 즉, 인간의 본성인데 특히나 유전자랑 관련해서 정의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해. 그 다음에 이 유전자랑 관련됐다라는 거는 선천적인 걸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야, 사실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하면은 그 전반적으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 그 생각 자체가 점점 더 어때? 버거스라고 하면은 허위에, 가짜에, 거짓에 라는 뜻이었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말도 안 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글이었어.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가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H로 갈 거예요. H로 가서 가족 얘기가 나온다. 가족끼리 만나. 근데 어색해. 굉장히 견디기가 어렵지, 힘들지. 근데 걔가 주는 어떤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다. 어떤 기회를 주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같이 자랐다. 얘가 뭘 얘기하는 거야? 환경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에 환경 얘기가 나올 거야. 이게 먼저 나와야지만 환경이라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환경적인 거. 그 다음에 a lot of the same genes라는 거는 이제 유전적인 거. 즉, 선천적인 걸 얘기하는 거였지. 자, 같은 곳에서 자란 사람과 또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뭐가 아니더라. 반드시 똑같이 행동하는 건 아니더라. 즉, 본성이라는 게 있어? 라고 지금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경과 유전자라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다음으로 어디를 가는 거야? A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유전자도 환경도 여기 두 아니고 더즈였지? 할 수 없어. 뭘 할 수 없어요? 예측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들의 아이들이 성장할지 예측할 수 없어. 어떻게 우리들의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할지 예측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예측하다라는 거 이제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겠지.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이렇게 크겠지? 이런 부모님이면 이렇게 크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없어. 본성이란 거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J로 가서요. 환경과 유전자란 요인 줬잖아. 그 요소 둘 다요. 혼자든 같이 있든 설명할 수 없어요. 왜 어떤 도전이 한 아이한테는 회복력을 있게 만드는데 또 다른 아이한테는 평생 동안 상처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없어 라고 그 두 요인 둘 다 부정을 하는 거야. 아니 그럼 둘 다 부정을 했잖아.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뭐가 있는데? 다른 것들이 존재를 해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인 걸로 만드는 다른 것들이 많이 존재를 해. 뭘 포함해서요? 랜덤적인 요소들을 포함을 해서요. 자, 그래서 F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랜덤이라 그랬잖아. 뭐가 있는지 얘기를 해줄 거야. G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도 몰라.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아, 다른 것들이 있구나. 예를 들어서 랜덤 어떤 거? 럭이나 페이트 같은 거.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지. 운이나 운명 같은 어떤 랜덤적인 요인들이 존재할지도 몰라요 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C에서 어떤 것도 우리 삶에서의 어떤 영향도요 정확하게 설명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뭐가 작용이 되는지 모르니까 랜덤이라고 했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요. 2로 가서 인간은 그러니까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지 I에서 얘기해 줄 거야.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어떤 마음이요? 변화하는 마음이요. 그게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고요. 우리가 아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라고 얘기하면서 끝나는 글이었지. 그래서 이 글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이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21-4요.
자, 21-4 볼까요? 얘도 약간 21-2랑 그 주제 자체가 같으니까 비슷한 얘기하고 있어. 21-2는 아까 인간의 본성이 주제였다면 얘는 뭐가 소재지? 생명의 정의가 소재죠. 그래서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하는 거에 대한 얘기고, 얘도 약간 어떤 거야? 부정하는 거야. 구분? 그거 없어. 구분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이 글의 주제문인 거지. 자, 얘도 시작 좀 잡으시면요. 일단 F부터 갈 거야. 많은 생물학자들이 대체 생명이 뭐야? 라는 질문에요. 굉장히 성급해요. 조급해요. 그러니까 참을성이 없어. 별로 안 좋아해. 라는 의미지. 그럼 어떻게 하냐? 2로 가서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야. 자, 걔네들이 과거의 시도를 지적을 한다. 과거에 어떻게 했냐? 생명체와 무생물을 구분하려고 했대. 어떻게 하면서? 야, 생물체는 이런 거 하면 생물체야. 라고 얘기했다고 했죠. 근데 아싸를 여기서부터 뭐 한대? 그거 적절하지 않아요. 라고 이미 여기서 반박을 했지. 자, 그럼 왜 적절하지 않은지 설명해 줄 거야. 이제부터 설명해 줄게. C로 가는 거지. 적절하지 않다고 한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 그러면은 어디로 가는 거야? B로 갈 거예요. A랑 B랑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두 개의 순서 헷갈릴 수 있는데 A 뒤에 and so on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B가 먼저인 거야. 자, B에서 뭐라 그래? 먹다라는 그 개념은 식물에서, 그 다음 동물에서 어때? 다른 과정이야. 뭔가 똑같다고 얘기할 수 없어. 그 다음 또 움직인다는 그 과정도요, 식물과 동물에서 굉장히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움직이게, 이렇게 하는 것도 움직이게, 이렇게 하는 것도 먹게, 이렇게 하는 것도 먹기야. 지금 범위가 어때? 굉장히 넓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어디로 가는 거야? D로 가는 거죠. 지금 먹다랑 움직이다라는 정의가 어때? 너무 광범위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포함할 수 있잖아. 이건 어때? 의미가 없어. 소용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 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약간 딱 정의 내리기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 G로 가서요. 자, 이렇게 많은 정의가 뭐 할 수도 있어? 지금 생명체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너무 광범위하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무생물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거기다가 또 문제는 뭐냐? 이렇게 아무리 광범위하다고 할지라도 생명체 중에서 이 개념에 적용되지 않는 애들도 있어요 라는 문제점을 짚어줬고요. 그래서 마지막 어디로 가는 거야? 그니까 생명과 무생물을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그 추구는요, 애초에 뭐야? 의미 없어요. 그리고 이 회의론자들이 말하기를 그거 굉장히 시간 낭비야 라고 얘기하는 글이었지. 됐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이 H 부분이 주제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생물과 무생물 구분, 이 글의 소재, 그리고 그거 의미 없어 가 주제요.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10분 쉬고 이어서 할게.
너무 예쁘다 이거. 엄청 크다. 그니까 저도 초록이다 진짜. 이게 없으니까 그니까 진짜 많이 얘 멈추지 않았네. 자, 볼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22-2요. 5개 나왔지? 자, 얘도 1번.
얘도 내용도 간단하고 이것도 그 글의 순서도 확실하게 나눠지는 그런 글이지. 자, 내용은 소재, 주제 찾으세요 라고 한다면은 로마, 여가 시간 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겠지. 그 다음에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여가 시간이란 이 글의 주제문이지. 그래서 로마인들이 갖는 여가 시간의 어떤 의미가 이 글의 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시작점은 A로 가야겠지. 그리스 사람들과 달리, 근데 그리스 어땠어? 성장하기 위한 시간으로 여가를 사용했대. 뭐 자기 개발 이런 걸로. 자, 근데 그런 것과는 달리 로마 사람들한테 여가라는 건 일에서부터의 휴식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겠지. 자, 왜 그랬냐면 H로 갈 거야. 로마인들은 항상 뭐 했어? 전쟁 중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여가가 일에서부터 휴식이야 라는 관점이 필요했고요. 이렇게 해야지만 다음 전쟁을 위해서 회복을 할 수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었지.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 그러니까 여가라는 거, 여기서 play로 바꿨지만 이게 leisure를 얘기하는 거지. 여가라는 것은요, 뭔가 미적이거나 예술적이거나 영적인 목적이 아니라 로마인들한테는 어땠어?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 라고 얘기를 했지. 왜? 다음 전쟁을 위해서 쉬는 시간이라는 그 목적이 있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이제 그 얘기를 해줬다가 내용이 살짝 전환되죠. 일을 해야 될 때는 휴식이었다. 근데 이제 어디로 갈 거야? 디어. 이제 전쟁을 막 해가지고 세력이 강해졌어. 그러면서 노예를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줄어들었어? 해야 되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여가 시간이 증가했고요. 점점 어떻게 변했지? 여가라는 게 대중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어요 라고 해서 내용이 전환됐죠. 자, 이거에 대한 설명, 부연 설명 B에서 해줄 거야. 자, 그 클라우디우스 시기 때는 여가 시간이 노는 날이 이렇게나 많았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이유는 간단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걔네들이, 로마 사람들이요, 점점 일로 차지가 덜 될수록, 여기서 일로 차지가 덜 된다는 거, 일이 나한테서 차지되는 시간이 없다는 거지. 즉, 일 때문에 덜 바쁠수록의 의미라고 했어요. 그럴수록 걔네들은 지루해. 그러다 보니까 뭐만 해? 정부에 대한 불만만 해요 라고 들어갔던 거지. 자, 그러니까 이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거를 달래주기 위해서요, 뭔가 재밌는 경험을 시켜줘야 됐어 라고 얘기, G가 들어갔던 거고,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빵과 그 뭐였냐, 원형 극장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우민정책에 대한 얘기였지. 무료로 음식 나눠주고 막 오락거리 주고 이런 것들이요, 결국에 로마 사회를 정의하는 어떤 기반이 되었어 라고 얘기하는 글이었어요. 자, 그 다음 22-34요 이거는 긴데 뭐 완벽하게 맞추라고 하는 건 아니고 내용 흐름하면서 내용 한번 상기시켜 보라고 한번 보세요. 아, 방금 쉬는 시간 아니었어?
22-34 예 같은 경우는 일단 키워드를 잡으세요 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나와야겠지. 기술 발달, 그 다음에 취미산업의 변화, 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이제 순서를 보면 알겠지만 앞부분에 일반적인 얘기하는 건 두 문장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문장이 전부 다 모형 비행기 취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글이야. 그래서 예로 들어주는 그 부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기술 발달과 그 다음에 그 모형 비행기 산업 취미의 변화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도 주제문이다, 제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걔가 차지하고 있는 범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요, 제일 첫 번째 시작점은 M이지. 그래서 자본주의랑 여가산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라고 들어가면서, 자 그래서 경제 시스템의 영향을 받고요, 여가라는 건. 그 다음에 그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낸 시장의 영향을 받아요 라고 먼저 설명을 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C로 가는 거지. 자 자본주의라며, 그러니까 상품화된 소비가 직접적으로 뭐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야? 상품 생산 과정이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생산 과정에 따라서 소비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어디로 갈 거야? 이로 갈 거예요. 나 이제부터 모형 비행기 취미 산업에 대한 얘기할게. 이렇게. 자, 모형 비행기 취미 산업의 분석이 보여준다. 어떻게 기술 발달이요? 여기서 이제 기술 발달이라고 했지만 위에 거랑 연결시키면은 생산 과정이 변한 거라 그랬었지. 걔가 이 재밌는 활동을, 즉 소비를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줄 거예요 라고 얘기했고요. 따라서 좀 크게 보면은 주제 찾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생산 과정, 즉 기술 개발과 취미 산업의 변화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기술 개발과 아니면은 이 모형 비행기 산업의 변화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 다시 한번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줄 거야.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자, 전쟁 후에 플라스틱이 도입됐어. 기술 개발이지. 이게 뭐했어요? 이 취미의 전통적인 핵심을 바꿨다. 원래 이 전통적인 핵심이 뭐였냐? 모형 비행기를 날리는 것과 그냥 만드는 거였어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리고 나서 G로 가서요, 옛날 얘기 해줄 거야. 변화했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과거의 모습에서 현재 모습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주겠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열정적인 취미 활동하는 사람들은 초점이 맞춰졌어. 뭐 하는데? 처음엔 날리는 것만 좋아했었지. 그리고 이거 그냥 전시하는 거는 세컨더리의 부차적인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N으로 가서요, 왜 그랬냐면 뭔가를 만들고 날린다는 거, 이 비행기를 만들고 날린다는 것은 기술이 필요했어. 그 다음에 전문 지식이 필요했어요. 비행이랑 관련돼. 그러니까 뭔가 고차원적인 지식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가지고 만들고선 그냥 이렇게 하진 않겠지. 두진 않겠지. 날리려는 목적으로 만들었겠지. 자, 그랬고 이렇게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시장이 작았어 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L로 가서 내용이 전환될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도입이 됐어? 몰딩이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몰딩이라고 얘기했지만 플라스틱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기술 개발에 대한 얘기라고 했었지. 자, 몰딩이 도입이 되면서 이 초점을 바꿔놨다. 그 다음 플라스틱 얘기 한 번 더 해줄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갔냐? A로 갔죠. 자,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거, 이렇게 몰딩을 부어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것이요, 이 취미를 바꿔놨어. 어떤 식으로? 두 가지 그룹이 생기게끔 만들어냈어요 라고 부연 설명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두 가지인지 설명을 해줘야겠지. 첫 번째, 어떤 애들이 생겨났어? 이거 전시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생겨났어요. 또 J로 가야겠지. 반면에 여전히 그냥 모델 만드는 것이 날릴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팬들도 있었어. 날리는 걸 좋아하는 애들도 있었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줬어요 에 대한 얘기 나왔고요. 자, 거기다가 추가적인 얘기 더 해줄 거야.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지기도 했고, 또 기술이 만들어지면서 뭐 할 수도 있었어? 옛날에는 기술이 필요했다. 이걸 전문 지식이 필요했어. 그래서 뭔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었는데, 열정적인 어린 애들, 즉 지식이 없는 애들도 자기의 지식, 그 기술을 만족시키는 게 쉬워졌어요. 얼마 없는 기술을 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었어 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였지.
자, 그 다음에 B로 가서요.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해 줄 거야.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플라스틱 키트라는 게 만들어졌잖아. 이게 걔네들을 인기 있게 증가시키는 걸 도와줬고요. 그 이미 만들어진 파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립 과정도 굉장히 쉬웠어. 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이 들어가는 거지. 그 이유요. 자, 그 다음에 5로 가서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자본이 막 흘러 들어오면서 이 시장이 점점 커져서 이제 비행기뿐만 아니라 배나 자동차 이런 데로 확대됐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더 확대될 거야. 이번에는 얘가 백화점까지 진출을 했네. 그래서 애들도 가지고 놀 수 있게 됐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제 마지막 결론이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해서 뭐하게 만들었어? 디스킬링 시켰어요. 탈숙련화하게 만든 거지. 플라스틱 조립 키트가 나오게 되면서. 자, 이것은 그 자본주의 안에서 생산 방식이 취미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일 마지막도 당연히 주제문으로 볼 수 있겠지. 생산 방식이 그 소비 활동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냥 요 답만 알려지면은 M, C, E, K, G, N, L, A, H, J, D, B, O, F, I 요 순서예요. 얘는 뭐 순서로 물어볼 일은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23-2요. 1분. 자, 볼게요. 23-2랑 23-24는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조금 더 수월하겠지. 내용이 기억이 나죠. 자, 23도 내용, 그 순서가 확실하게 나와 있는 그런 글이었고요. 일단 시작 시점은 F지. 식물에 대한 얘기 할 거야. 근데 식물이 뭐예요? 조절하는 영향력을 준다. 어디에? 굉장히 국지적인 기호예요. 어떤 식으로? 감소시키고 감소시키면서 이 얘기 해줬지.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야? 어떻게 감소시키는지 부연 설명해 줄 거야. 어떤 식으로 감소시키는데? 아, 그늘이 생겨가지고 그 방사열도 감소시키고 또 수분 함유량도 높여주고 또 증발산이라는 게 공기도 그 온도도 감소시키고 이런 얘기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내용이 살짝 전환됐었지. 어디로? B로 가서 자, 이런 것을 어디다 써먹을 거야? 건물에다가 사용하는 거 되게 많은 세계에서 지금 하고 해왔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바로 뒤로 가서 얘 들어주는 거지. 실내에 이런 건물 있다. 걔 지금 그 식물로 된 벽이 쳐져 있어 건물 앞쪽에. 그러면서 걔가 어떤 영향 준다 그랬어? 냉방 과부하 줄여주고요. 온도 조절해 주니까. 그 다음에 눈부심도 조절 줄여줘요 라고 얘기를 했지. 자, 그리고 A로 가서 48% 줄여주고 25% 줄여주고 이런 얘기 나왔고 마지막 C로 가서 이러한 효과들이 이 건물 앞면뿐만 아니라 식물이 건물 사이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앞마당에 있을 때 그럴 때도 적용이 되더라 라고 하면서 끝나는 글이었어요. 됐죠? 자, 23-4요.
자, 23-4 볼게요. 얘는 일단 첫 번째에서 그 주제를 먼저 얘기를 해줬지. 그래서 춤이라는 거는 구슬 전승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 뒤에 글로도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사실은 그거 별로야 라고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첫 번째부터 보시면요. 일단 D로 가야겠지. 먼저 주제부터 얘기할 거야. 춤에 대한 얘기할 거고요. 춤은 강력한 구슬 전승을 가지고 있어. 말로 전달해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 그리고 그렇게 말로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다. 왜냐면 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춤을 전달하는 거니까 동작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 라고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었어. 자, 거기다가 내용이 살짝 전환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춤이라는 게 글로 쓰여질 수 있지. 그렇게 되면 우리 뭐 할 수 있어? 그 춤을 설명하고 정확하게 말을 해줄 수가 있어. 좋은 점이지. 근데 바로 역접할 거예요. 그러나 춤이라는 것은 굉장히 싱귤러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건이야. 시간을 막 교차해가지고 발생하기도 하고요. 시간 안에서 여러 가지로 겹쳐가지고 발생하기도 하는 그런 사건이야. 춤의 속성을 얘기했어.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야 돼? 한 가지 속성 더 얘기할 거예요. 또 춤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 다음에 하나 나오는 그런 애가 아니라 굉장히 변화하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뭔데? 아, 그니까 내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글을 써가지고 설명하고 묘사하고 하는 거 할 수 있다고 한 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은 제한적이야 라고 반박을 해주는 부분이었고요. 조금 더 반박을 할 거야. 그러니까 글로 쓰잖아? 그러면은 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속성, 춤의 역동성, 그 다음에 어떤 동작의 동시성, 이런 것들을 리덕션이 여기서 단일화하다라는 의미라고 했지. 하나의 어떤 단어적인 개념으로 단일화시켜버려요. 그럼 여러 가지 개념을 단일화하는 거니까 손실이라는 게 발생하고요. 그러한 손실은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끝나는 글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의 주제가 뭐야? 라고 한다면 일단 춤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 변화하고 동시적이고 역동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해? 글이 아니라 구전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글인 거지. 자, 마지막 24-2요. 자, 마지막이요. 얘 봅시다. 얘는 그 질문하는 거에 대한 얘기였지. 수업 내용에 대해서 자극적인 질문, 그러니까 흥미로운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 흥미로운 질문이 수업 전에 하면 안 되고 수업 후에 하는 게 좋아 라고 얘기하는 글이었어. 자, 일단 앞에서부터 보시면요, 제일 처음에 통념이 들어갔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게 주의를 끌 수 있다고, 흥미롭다고 생각을 한대. 뭐가? 뭔가 정보를 알려주기 전에 수업 시작할 때 자극적인 질문을 하는 게 뭔가 집중을 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바로 반박이 들어가죠. 그러나 학생들이 지가 알지도 못하는 거에 시간을 쏟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시간상 비효율적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바로 A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지. 뭐가 더 현명해요? 그 좋은 질문을
주의를 끌 수 있는 질문을 나중으로 미뤄두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그 질문이 좋은 질문이다. 근데 왜 좋은 질문이어야 돼? 자극적이기 때문에 애들이 집중을 하면 안 되고요. 오, 이거 되게 흥미로운 질문이다. 굉장히 내가 풀어볼 만한 질문이다. 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이 좋은 질문이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좋은 질문이라면 참조할 만한 지식을 필요로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그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은요. 그 지식을 잘 활용을 하겠지. 그러면은 더 의미 있게 집중력을 쓸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자, 좋은 점 얘기했어. 나중에 질문하는 거에. 그 다음 추가적인 좋은 점 이어서 얘기할 거야. 거기다가 또 어떤 좋은 점도 있어? 수업을 한 다음에 질문을 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하는 거지. 모든 아이들을 똑같이 대답할 수 있게끔 준비를 시켜준 거야. 동등하게. 그 다음에 그 반대되는 상황이요. 근데 지식을 동등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거. 즉 누구는 선행해서 알고 누구는 선행 안 해서 모르고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지. 자, 이런 것들은 그 학생들 사이에서 힘의 불균형을 만들어낼 거예요. 즉 뭔가를 알고 있다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관련된 기술을 누가 더 잘 적용을 하냐 이런 힘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글이었죠. 그래서 얘는 D, G, A, H, F, P, C, 아닌데? 미안. 제일 마지막 거였지? D, C, A, B, E, F 요 순서였어요. 자, 그래서 내용 이렇게 확인했고요. 지금 문제 풀다 보면은 아마 이해 안 가니까 숙지가 안 된 질문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보다 보면은 모르는 단어들도 보였을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제 어퍼 요거 해서 나한테 낼 거야.